얘들아 그 47페이지 펴라. 자네? 너 자네? 누가 자네? 이런 문학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짝꿍한테만 살짝쿵 보여줬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안 올라오더라고. 이러더니 갑자기 전 달려가. 우리나라 약간 그 사람들 특징인가? 뭐 웃긴 거 있으면 소문을 내야 되나 봐. 한 번만 더 보여줘 막 그래. 근데 옆에 봤는데 모르네요. 아, 한 번 보여줘 진짜. 내가 너 문학 진짜 잘 따라한다고 내가 데려온 거야. 아 이게 야 근데 나 모르는 자네! 그러고 난 또 가. 대화도 안 해. 그냥 그러고 가. 안녕하세요, 랄로 랄랄랄랑.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썰을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바야흐로 그것도 이제 거의 10년 전 20년 전이네요. 저는 이제 30살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조용했어요. 진짜 그게 정체성이 성립되기 전인가 봐. 너무너무 순박하고 말도 막 못하고 사람도 잘 못 쳐다보고 막 그렇게 조용조용한 애가 갑자기 3학년 때 내가 변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남자애들이 점점 여자애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조금 이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변한 것 같다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세상이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구만. 오호야 오호야 안녕 친구들 나는 유라라고 해. 너 이름은 뭐야? 이런 느낌이었고 6학년 때 그때 노래방을 다니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그때부터 모창을 했어. 모창 룩셈부르크를 처음 들었는데 내 스타일인 거야. 특이하면 어 이거 내 건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리헨티나 룩셈부르크 아리헨티나 자만인 너보다 헤네지도 너의 꿈들을 펼쳐보아라 이건데 그때부터 내가 시작을 한 거야.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내의 비행기는 룩셈부르크 이렇게 하는 게 노래방에서 존나 희열인 거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완전하게 관전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 아파트 입주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다른 학교로 간 거야. 그러면은 친구 사귀기도 좀 그렇지? 곧 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지?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또 이제 만화책을 그렸어요. 졸라맨이랑 홀맨을 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써가지고 그걸 몰래 본 거야 내 짝꿍이. 존나 웃긴 거지 그 내용이. 그림도 그 나름 또 잘 그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반 애들에서 돌려본 거야. 전학생이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돌리고 완전 너덜너덜해진 거야. 근데 나는 딱 점심을 먹고 왔는데 공책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갔나 이거 찾아봤더니 옆에 짝꿍이 아 그거 지금 걔한테 있을걸 이러는 거야. 걔한테 또 갔더니 다른 애한테 있대. 아니 내 공책 어딨어 했더니 아 잠깐만 요즘 걔한테 있대. 근데 애들이 약간 그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야. 약간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과 근데 유라야 이거 너가 생각해서 쓴 거야? 어 했더니 아 그럼 이 편도 너가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언제 쓸 거야? 아니 그냥 심심할 때마다 쓰는 건데. 아 그러면 써서 내일까지 주면 안 돼? 핸드폰이 그때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딱 처음 사줬는데 진짜 제가 괴간종이었던 게 하도리를 찍잖아. 차크차크차크 요지를 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야 싸이월드에. 근데 나는 그 하도리 동영상을 켜놓고 이렇게 찍잖아. 찍을 때 내 핸드폰으로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 요즘에 하는 틱톡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 옆에 짝꿍이랑 친해졌으니까 내가 살짝쿵 보여줬어. 어제 찍은 거다 이러고 살짝쿵 보여줬는데 나 웃는 거야. 이거 너 혼자 찍은 거야? 이걸 너 혼자 집에서? 어 나 혼자 찍은 건데 아 진짜 대박 너 립싱크 진짜 잘한다. 그 저기 가가지고 민경이한테 보여줘도 돼? 안 되지. 한 번 보여주자. 애들 진짜 많이 웃을걸? 아 미치겠네 진짜 이러면서 전학 간 지 한 달 안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에 진짜 그 친구들도 볼 겁니다.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 우리 집에 다 같이 와서 짜파게티를 먹었다니까요? 같이 다니고 막 그 정도까지 친한 것도 아니었어. 짜파게티를 내가 그때 6개를 그렸나? 이 시골할 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에 중학교를 이제 또 안산으로 왔어요. 다시 엄마가 아유 수원은 너무 멀고 교통이 힘들고 엄마 아빠 출퇴근도 여기가 가깝다. 그래서 또 안산으로 이사를 온 거야. 너무 좋지. 초등학교 때 친구들 내 안산 고향 친구들이 다 그 중학교로 몰렸으니까 또 슬퍼. 나 이렇게 동안 다른 학교 갔다 왔는데 나 거기서 갑자기 인싸가 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몰리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끼가 새로운 반배정을 받으면 첫날 그리고 둘째 날에 제일 웃긴 애 됐고 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색한 친구들을 다 통합시켜주는. 너는 어디 있었어? 아 너는 어디 초등학교였어? 헐 너 진짜 상록이야? 나 거기 잘 모르는데. 거기 걔 있잖아. 걔 알아? 다 말 걸고 다 친구 시켜.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을 봤는데 다 따라할 수 있겠는 거야.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수업을 안 들어. 왜 저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할까?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말이 느릴까? 야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재미없게 가르칠까? 그러니까 항상 짝꿍한테만 항상 먼저 보여주거든. 야, 똑같은지 봐봐. 자 얘들아 그 47페이지 펴라. 자네? 너 자네?
누가 자냐 이런 문학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쿵한테만 살짝쿵 보여줬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안 올라오더라고. 이러더니 갑자기 전 달려가. 우리나라 약간 그 사람들 특징인가? 뭐 웃긴 거 좀 소문을 내야 되나 봐. 야야야 빨리 이유라 봐봐. 이유라 봐봐. 야 한 번만 더 보여줘. 한 번 더 보여줘. 빨리 문학 한 번만 더 보여줘. 막 그래. 근데 옆에 봤는데 모르는 애야. 아 한 번 보여줘 진짜. 내가 너 문학 진짜 잘 따라한다고 내가 데려온 거야. 아 이게 야 근데 나 모르는. 아. 자네야 존나 웃는 거야. 그 옆에 갑자기. 이러면서 그러고 난 또 가. 대화도 안 해. 그냥 그러고 가. 난 그러고 걔랑 말을 안 하고 간다고 그냥. 항상 애들 자지러지게 해놓고 대화를 안 하고 항상 갔었어 그냥. 그 정도로 또라이였어요. 그냥 항상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국사선이에요. 국사선에 따라할 수 있어? 야 그럼 우리 담임 따라할 수 있어? 담임? 조용히 해라. 오늘은 자습할 거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 약간 이런 선생님 계셨어. 정말 착하고 정말 목소리 항상 쉬어있고 정말 그 힘들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애들이 항상 뭘 해도 만만하게 보는 체육 담임 일본어 선생님 히도쯔 후다쯔 미쯔 유쯔 이렇게 하는 선생님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앞에서 한번 따라했다가 효자손인가 그걸로 이렇게 머리 맞았었나? 엄청 웃으면서 따라한다고. 그것도 우리가 숨기고 애들한테 있다 몰래 따는 게 아니라 너무 그 깝치고 그걸 못 숨기니까는 앞에서 히도쯔 하시면 나 혼자 겁나 웃는 다음에 히도쯔 후다쯔 해가지고 겁나 알지 뭔지 어떤 애인지 알겠지. 그 남자애들 겁나 까불까불 거리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처럼 겁나 나댔던 거야 맨날 어우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진짜 아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쌉간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사귀었다고 해봤자 손도 안 잡았어. 그냥 다른 반에 잘생겨가지고 버디버디 좀 하다가 버디버디로 사귀자 그래가지고 한 6일 사귀었나 그런 친구 남자 한 명 있는데 수학여행을 갔어.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겁나 웃긴 친구 한 명 더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무슨 춤 췄더라. 춤을 올라가서 미친 듯이 그냥 막 이딴 거 뭐 쓰고 애들 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두 명이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졸라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나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흥이 안 풀리는 거야. 하고 내려왔는데 약간 덜했어. 그 흥이 주체가 안 돼서 내려왔는데 그 나랑 사귀었던 그 반에 있는 그 남자애 중에 여기서 웃긴 애가 어떤 트로트를 불렀어. 땡벌인가 머시긴가 막 불렀는데 그걸 또 밋밋하게 부르는 거야.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아 저거 아닌데. 아 이걸 저렇게밖에 못 살린다고? 아 야 올라갈래? 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아 지금 재미없잖아. 도와줘야 돼. 너 안 올 거야? 남자 안다? 겁나 올라간 거야. 냅다가락이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이거 줬나? 막 이거 줬나? 막 이거 줬나? 막 나 뭐 몰라 뭐 했어? 막 요지랄 하면서 막 이런 거 했던 거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엉덩이 막 때리면서 뭐 했던 거 같아. 지금 춤췄던 거랑 똑같이. 난 걔가 좋아할 줄 알고 막 웃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엄청 당황하더니 노래를 멈추는 거야. 와 이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가 좀 쌓여진 거야. 그래가지고 진행하신 분한테 끌려나와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냥. 내 친구는 올라와서 살짝 춤추다가 나 끌려나는 거 보고 좀 눈치 보고 좀 내려왔거든. 걔도 올라오긴 올라왔어. 중학교 3학년 때는 예고에 가고 싶어가지고 내 길은 연기다 이래가지고 안양예고를 가야겠다. 어? 예고를 아무나 가? 어? 연습 1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양예고에 지원을 한 거야. 이 대본을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저에게 그러지 마세요. 셰익스피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은 거야. 어? 야, 왜? 읽으라고 했으니까.